이제 비동사의 이제 과거형을 볼 겁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여기 MR is가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일어난 일을 쓸때 쓰는 거고, 과거형은 was, were, was입니다. M의 과거가 was, I의 과거가 were, is의 과거가 was입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현재형은 이다, 뭐 하다, 어디 어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형은 였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비동사 의미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네. 자, 비동사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뜻. 자, 1번 그죠? 1번 있다. 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뭐 하다. 3번은 이다. 이다. 하다일 때는 이제 형용사. 형용사 비오고 이다일 때는 명사가 오겠습니다.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전치사가 보통 온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이제 뜻이 있다. 비동사 뜻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뒤에 이제 오늘 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라는 거죠. 비동사 현재형은 이다, 하다, 어디 어디 있다, 뜻. 과거형은 였다, 했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다니까 과거형이 뭐야? 였다. 그죠? 하다. 과거형이 했다. 있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과거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된다. 비동사 am is의 과거형은 was입니다. was예요. 아는 were로 쓰면 되겠어요. were. 이제 공통점이 있어. 잘 봐. 공통점이 여기는 이제 요렇게 are 여기 are 이렇게. 그죠?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얘는 뭐야? was s, is s. 그죠? s. 이 M은 약간 특별한 놈이야. I에만 쓰이는 거에서 특별한 놈입니다. M is의 과거형은 was. I와 I의 과거는 were. 됐어. 나 런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죠? 지금 있다. 있어. 나 last year, 작년에 런던에 있었지? 있었다? 있었잖아. 있었다. 아이고. 있었다. was 있었다. 과거 있었던 거 있었다. 그것들은 신선하다. 아, 신선하다. 하다. 현재네. 현재 시제 신선하다. They were fresh yesterday. 어제까지 신선했다. 했다. were 했다. 신선했었다. fresh 형용사 맞네? 형용사고 in 전치사네? 오케이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됩니다. 아 이렇게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어에 따라 비동사의 과거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어요. 주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주어가. 자, 봅니다. 주어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게 인칭 대명사들이야. 얘네 전부 인칭 대명사야. 전부 인칭 대명사야. 그때 I, he, she, it 이때 was가 되고요. You, we, they, we, you, they 뭐 하는데 요거 이때는 were를 쓰면 되겠어요. 규칙입니다. 규칙. I, he, she, it은 was고, you, we, they, you는 were를 쓰면 되겠어요. were. 쓰면 되겠습니다. were, was.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명사입니다. 주어가 명사일 때는요, 명사일 때입니다. 명사일 때. 아, 잠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경우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인 경우 비동사는 과거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거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것들이냐? 여기 나온 애들입니다. 여기 나온 애들이 과거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Yesterday, before, an hour ago, last week, in 2010, 이런 거. At that time, 그 당시에, 뭐 이런 거. 이런 게 과거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오면 뭐라고요?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과거 나타내는 말이 여기 yesterday 있죠? In 1988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이 과거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이 과거 나타내는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보통 이렇게 문장이 끝에 와요. 이게 있죠, 이렇게 보통 문장 끝에 옵니다. 문장 끝에. 그죠? 문장 끝에 옵니다. 과거 나타내는 말들은 보통 문장 끝에 와요. 그죠? 이제 주어가 명사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일 때는 was를 쓴다. 단수 또셀수 없어. 그럼 was야. The sofa was very comfortable. 소파 단수죠? The air 셀수 없는 거죠? 셀수 없는 거야 다시. The air 셀수 없는 거야. Sofa. Sofa는 뭐야? 하나잖아, 하나. 단수 명사잖아. 단수 명사. 이렇게. 그죠? Was. Sofa was very comfortable. 야, 소파 매우 편안했어. 이런 식으로. 그죠? Was comfortable. 이렇게. 공기는 cold. 차가웠어. Yesterday. 어제 말이야. Cold. 차가웠다는 얘기입니다. Was.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 자, 복수명사 할때 was 씁니다. The teachers.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 복수명사. The teachers. 복수명사. 그때는 was 쓰면 되겠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바쁘셨어요. busy가 바쁜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럴 때는 was다. was다. 복수명사 할 때는 was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here was, there were. 보겠습니다. There was가 있는데, there was 다음에는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어? 여기 있네? 왜 있네, 여기? 응. 진짜 was. There were일 때는 복수 명사. 아, 위에 있는 거랑 똑같네? 똑같네? 위에랑 똑같네? 그죠? 봐,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음에 was 쓰죠?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음에 was. 복수 명사 다음에 were, 복수 명사 다음에 were. 그죠? 아, 그렇구나. There was, there were, there was, there were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ere 다음에 플러스 비동사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놈이 주어야 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비동사 있다란 뜻이 있다. 있다. 주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어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대어는 뜻이 없어요. 주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있다. 대어는 뜻이 없어요.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was an accident. accident 사고죠. 사고가 있었다. 단수명사입니다. accident 단수명사입니다. There was money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이 머니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was입니다. There were many kids. 애들이 많이 있었다. 공원에. 그죠? 아하. many kids 있죠. many kids는 바로 이 복수 명사가 되는 거야. 복수 명사죠? many kids는 복수 명사가 되는 거야. 복수 명사. 복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